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건국 후 75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4월 10일 총선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과연 북한이 이길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 이길 것인가, 이 총선에서 결판이 나는데 한 석이라도 지면, 자유우파가 지면 이건 북한의 연방제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기면 반대로 우리는 세계 G2국가로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각 교단의 최고의 어르신들인 정경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한국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는 각자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른쪽부터요. 네, 어느 교단? 네. 또 네. 예장 동합 측 네. 장현은 목사입니다. 아, 그 다음 또. 아니요, 그때요. 개혁총회 직전 총회장 김은봉 목사입니다. 네. 또 다음. 네. 예수교 대한성결교단 윤종관 목사입니다. 네. 우리 또 한기총회 정경 대표회장님 하셨던 이영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소개하시죠.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정경 총회장 이영기 목사입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감리교. 네.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연회 감독을 지낸 최승일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만 들으셔도 긴장이 되시죠. 이제 드디어 이 한국교회의 사명에 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38년 동안에 그동안에 은도다 펜셀라가 들어와서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했고 건국했고 6.25를 막아냈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섰고 세계 10위권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다녔습니다. 이승만의 건국까지. 그리고 근래에 일어났던 그 광화문 운동도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이 70%였습니다. 그리고 안보 세력이 30%였습니다. 이 두 세력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생명이 연기가 됐습니다. 5년 동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가 되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70%가 광화문광장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왜 이렇게 수명이 다 된 것 같으냐 하면 그동안에 잘해왔던 한국교회가 이 특별히 그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님들이 이게 참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광화문 운동에 나왔던 기독교인 70%도 목사 장로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뛰어나와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었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 보셨지만은 제가 미국의 상원의원들에게 설득하려고 광화문 운동에 대한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상원의원 21명을 지금 제가 만났는데 100명을 다 만나려고 합니다. 목적은 자유통일을 위하여.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원의원을 속된 말로 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자유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찍 알았고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려고 21명을 만났고 앞으로 100명 다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걸 먼저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 해봅시다. 이영규 총회장, 네. 설교에도 많이 오셨죠? 네. 감언운동할 때. 네. 네. 이게 사실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인류 역사에. 그래요. 네. 그 홍콩에 불핵 시위가 있었지만 그 세 달에 끝났거든요. 네. 3개. 우리는 4년 했습니다. 4년. 사실 지금 광화문 집회는, 네, 알고 보면 역사적인, 세계적인 집회입니다. 이거. 네. 참 선도들이 대단해요. 우리가 4년을 했는데 집회를 아스팔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건데 감독님, 그날이 영하 15도였었거든요. 저 사진이. 예, 추운 날로 기억. 예, 대단해요. 그리고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가 다 얼음판이었어요. 거기다가 스트로프 한 장을 깔고 그 그냥 모포 한 장 덮고 이렇게 투쟁이 됐거든요. 그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인류 역사 이래, 네, 전무후무한 일, 사건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네, 저는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정권을 이게 완전 이긴 게 아닙니다. 5년 연장시켜줍니다. 5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게 뭐 우리들이 놀랄 뿐 아니라 세계가 놀라고. 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네, 방송에서, 언론에서, 네, 이걸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네, 이게 온 국민이 다 본다고 하면, 네, 깜짝 놀랄 일인데, 네, 이걸 지금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네, 이번 대선 때, 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참 힘든 일이에요. 애, 네, 많이 쓰시고. 네. 우리 개혁청 총회장님, 이거 소감이 어떠십니까? 영상을 보시고. 에, 먼저 저 자리에 누워있지 못한 게 부끄럽고요. 또
5년 삼복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많은 인파들을 볼 때, 물론 거기에 한두 번 제가 참여는 했습니다만은 부끄럽고, 저분들의 마음이, 저 고통이 애국의 조개 가운데 있다. 또 이것을 불을 일으킨 분이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함께 했으나 계속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와서 이런 모습 보는 게 부끄러울 뿐이고. 아, 또 겸손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 입당을 한 데를 보고,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이제 원내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확신하면서, 네, 동참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분들의 애국심을 따라서 전 국민이 이번 총선 때 200석을 꼭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배적입니다. 네. 우리 통합측 총회장님. 네. 이게 기독교인들이 70%거든요. 네. 안보 세력이 30%거든요. 네.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생명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벌써 2년 지났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총회, 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지면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연방제 통일 있잖아요. 이것이 나는 그대로 밀려갈 것 같은 이 느낌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성경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라 위기 때마다 또는 어떤 큰 변화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전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까지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선 첫째는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아. 다시 말하면 네. 윤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그런 장 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그 투표가 0.7% 차이.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교체가 될 수 있는 이 일은 0.7% 뿐이겠습니까? 우리 강화문 운동이 해서 확실한 이 부분은 이번에 중요한 대통령을 바로 교체를 시켰다고 하는 이 성공이 1차 90% 성공으로 이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당까지도 사실상 너무 미흡합니다. 맞아요. 이게 전혀 사실 인지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 4월 10일에 모든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네. 또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첫 서두에 영상을 보았지만은 네. 그 영하 15도의 네. 온도에서도 저런 처절한 이런 상황에서도 네. 목숨을 걸고 우리 순국 선열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숨을 바친 그 순국 선열의 애국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0일에 반드시 여기에 결실을 이루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 이 조금 말씀 감사를 드리는데요. 왜 이 집회가 중요했느냐? 이것은 그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이 3대 대통령을 지나면서 북한의 이 연방제 통일을 서명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연방제를 통일해버리면 한국 교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연방제 서명한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 한번 올려줘봐요. 김대중, 그 다음에 여기 딱 김정일 딱 나왔지 않습니까? 연방제. 근데 이거보다 더
이 위험한 것은 문재인이가 제주도에 가서 4.3 기념식 가서 연설한 게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요, 이 문재인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어르신, 그 제주도 4.3 거 아시죠? 네. 네. 그 무장폭동한 거. 1948년? 저는 그 4.3 사건에 대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광화문 집회를 전광훈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앞장서서 행하신 일은 네. 참 세계적인 일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러한 그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국난을 많이 겪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의 6.25라고 하는 그 어려운 전쟁을 참 처참하게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겪고 나서 남북이 딱 갈라지고 북한 땅에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3,245개 교회를 전부 폐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측에 절대로 연방제니 뭐니 이런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3,245개 교회를 쓸어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국가에 대한 애국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던 참 그들이 나중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처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깨어서 참 대통령들이 그동안 4.3 사건이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꽉 뭉쳐서 북한의 교회를 그렇게 쓸어버렸는데 김국성 씨가 북한에서 간첩을 훈련시켜가지고 난파시킨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김국성 선생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느냐. 옛날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쓸어버릴 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나 그 당시에 장로님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 처리했는가를 제가 질문했더니 김국선 선생님 답변 참 무서운 답변인데 목사님들 전부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맞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뭐 연방제 통일이니 뭐니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한마디도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저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가 하는 참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고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면 금년 1월 24일 날 제가 알기로는 윤미향 씨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전쟁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단다면 그 전쟁관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 말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려운 혼란의 위기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하고 깨우치면서 애국운동, 구국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참 역사요, 섭리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제발 분발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도록 우리 일심동체되어 애국운동 전개하십시다. 네. 우리 감독님, 조금 전에 보신 그 제주도 4.3 사건 무장폭동 문재인이가 제주도 가서 이 제주도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문재인이가. 예, 예. 이놈 새끼 이거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당겨서 앞으로. 예. 네. 네. 사상 자체가 네. 뭐 공산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네. 아,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 이웃 사랑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애국이 없으면 한국 교회도 흔들리게 되고 이런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제주 그 사건 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현장의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배우기로는 그렇죠. 완전히 문재인은 거기서만이 아니고 네. 또 여러 번 뭐 본인 맞아. 자체가 나는 간첩이다 이런 맞아요. 내용의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입에 달고 다니고. 예,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네. 예.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직함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 그 지금 그 교단 중에서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기장 목사들이 1,000명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시청 옆에서 용산까지 윤석열 퇴진하라고 하는 행진을 했거든요. 이 저 목회자들 저 한번 보십시오. 저게 목회자들이 기장 목사들의 1,000명입니다. 저게 저 사람들이 주로 이제 KNCC 출신들인데 저 사람들은 북한 편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고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아니 목사의 가운을 입고 만약에 미국이 없었으면 저 목사라는 직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네. 한심스러운 거고요. 네. 지금 4.3 사건이나 저런 사건 또 윤 대통령 어디 갔다 오신데 비행기 저기에서 거기서 죽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네.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네. 아니고 그런데 네. 지금 교육을 네. 전부 외국에 가서 배워 갖고 오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네. 자유주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신학교 교수들이 거의 다 교단마다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 전교조도 문제가 이게 네. 문제고 네. 지금 권쳐야 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4.3 사건도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 네. 그분들이 지금은 역적이 됐고요. 네.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돈 타요. 돈 타. 이게 바꿔졌단 말입니다. 이야. 아마 이런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난 전 목사님 들으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네.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뭐 기장 목사들에 대한 건 뭐 우리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여기서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우리 개혁 총회장님 목사들 안에도 저렇게 저 북한을 편들고 연방제 통일을 편드는 저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좀 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본질이 잘못됐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북한이 빨치산하고 백두산 정통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 북한 정권을 이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빨치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만약에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살아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우리보다 죽어요. 먼저 죽습니다. 아니,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 돼요. 우리는 먼저 죽습니다.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남 생활을 한 20몇 개월을 했습니다. 월남이 폐망하게 된 동기가 지금 딱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TV가 펑커에서 회의를 하면은 호지명이 더 판가에서 같이 우리 얘기한 것처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티우 저 호지명의 전력과 티우 전력과 본다고 하면 한 100분지 1 정도도 안 됩니다. 네. 끝내는 미국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좋은 무기 같은 걸 다 놔두고 온 것을 그 무기를 갖다가 호지명한테 팔아먹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좀 본질이 너무나 잘못됐다.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목사님들도 모두가 보면은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고향에 뭔가를 좀 해볼까 싶어서 내려가서 후배 목사하고 같이 얘기한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맹견 길르면서 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어떻게 살아볼까 싶어서요.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란가니 형님 대한민국의 경제는 누가 망친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인마 그거 모르냐? 아 문재인이란 놈이 망쳤지 누가 망쳤냐? 네. 잘 올라가는 걸 그냥 완전히 다이빙 앱을 시켜버린 놈 아니냐? 형님 모르고만 그래요. 뭐를? 박정희가 한국 경제를 망쳤대요. 정신 때문에 입원시켜야 돼. 정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얘 이놈아. 우리가 클 때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화 몇 번 신어봤냐? 딱 나는 한 번 신어봤습니다. 사람 본 데서는 운동화 신고 안 본 데서는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지금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전부 박정희 때문이다 하면서 예 지금 여기서 긴 얘기는 못하지만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럼 또 뭐 좀 물읍시다. 천안함 사건은 누가 했습니까? 아니 북한 놈들이 뻔한 거 아니야 인마.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허허 참 형님 이렇게 모를까 이스라엘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 저 목사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지 않느냐.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동승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다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목사님께 감사드린 것은 좀 할 말은 뭐냐. 제발 좀 목사님들이라도 맨 먼저 연방제가 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먼저 타겟트가 목사다. 그렇죠. 국가가 잘못되는데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퇴출운동에 대해서 78명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지 않느냐. 네. 어떻게 배아리도 없느냐. 이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고요. 이럴 때 우리 고향분들이 볼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향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좀 차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의석이 20석, 200석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99.9% 연방제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이번에 저, 예, 국회 의석수를 다수석을 만들어서 고칠 거 고치고 지금 문재인이가 바꾸는 거 전부 다 고치고 국가를 바로 세우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목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통합청 목사님 여기 지금 문재인 자서전이거든요. 월남이 망할 때 나는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재인 자서전에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예, 저는 그 통합측 오늘 사실은 그 진경 총회장인 최병도 목사님, 예. 한기총 대표회장도 거시셨고. 우리 전 교계의 아주 대표적 인물인 최병도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갑자기 지금 외부에 그 지방에 출타되고 시간을 못 맞춰서 저는 부산 장신대학교 전 총장으로 총장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지금 말씀하신 네.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네. 아까 지금 기장에서 목사님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시위를 부린다는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TV 영상을 보면서 아니 정말 이 교단이 기독교 장로가 맞느냐 또 목사님들이 맞나 의아스러울 정도로 의심을 할 정도로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이건 영적 싸움이다. 네. 그 김중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네. 이런 분인데요. 제가 이 통합 측에서 그 당군상 문제 대책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에도 그 단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이승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당군상을 3,600기를 건립하려고 와, 계획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600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을 꺾고 360개를 세우는 데 그쳤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계속 투쟁해서 싸워서 결국은 다 전멸 상태입니다. 거의 철거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제 저희 통합 측에서는 그 계속 매해 동안에 한 10년 이상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부총회장들 그다음에 부노회장 네. 그리고 또 노회장 그 지금 69개 노회인데요. 네. 해서 한 2박 3일 정도씩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당군상 그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시켜가지고 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 투쟁을 했는데 그때에 얼마나 많은 제가 테러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 자가용에 네 바퀴에다가 그 폭발을 물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폭파돼가고 주잡는 이런 일, 그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싸웠다.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도 심지어는 당군상, 아 이거 우리 조상의 어떤 그런 사상으로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애국운동에 있어서 전혀 상반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 강화문 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합 측이 많이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긍정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거의 우리 1500 총대들이 거의 따라올 정도로 네. 이렇게 되어 왔고 이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위기일로 해서 정말 순간적인 아주 그야말로 그런 가운데 일단은 지금 5년을 연장을 시켜주는 네. 집행유예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걸려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4월 10일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 정말 200석 이상을 이걸 달성을 하지 못하면 네. 이건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무너진다 네. 해서
오늘 이 전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문재인 이런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네. 나라를 그냥 그대로 통째 도매값으로 넘겨버리는 네. 우리 순국선열의 그 피 모든 것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살려놓은 나라를 또다시 이걸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번에 정말 총선에 총력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금 교회 완전히 말살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교회까지 다 무너집니다. 사실 제가 또 사학법 재개정을 이룰 때에 그때 이광선 총회장 때입니다. 네. 그때에 지금 우리 기독교 학교가 완전 이제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독소 조항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션 스쿨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때 제가 그 요 성명서를 저와 이성희 목사님이 연동교회에서 하룻밤 밤새도록 철화를 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성명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광선 목사님 첫 번 삭발을 하고 그리고 그 이성희 목사님 저 삭발을 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이 투쟁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육위원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좌우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에 이 총선에 영적 전쟁에 달렸다. 여기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 우리가 성공해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그 한국 교회를 대변해야 될 우파 정당 지금은 뭐 국민의힘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교회를 대변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쪽 표를 든다고요. 이 저 우파 정당이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김종원 목사님과 주영기 목사님이 저하고 장경농 목사를 불러서 정당으로 맞짱뜨라. 정당.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단 두 석이라도 집어넣어라. 이것만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서 저는 어르신들의 말을 그 순종하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선거 다섯 번 이제 하면서. 영광 받으실 욕, 날이 옵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니, 한국의 최고의 어른인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권 목사님, 그리고 사실은 이 그 한경기 목사님까지도 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젊은 목사들이. 이게 기독당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지금은 저 기독자를 뺐습니다. 앞에. 왜냐하면 가문 운동에 나셨던 30%의 안보 세력들이 기독자만 빼주면 우리도 이 당에 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자를 빼서 자유통일당으로 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다시 기독자를 붙이려고 성공하면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영규 총회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 예. 어르신들이. 네. 네. 먼저 우리 한국교회 안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NCCK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기총이 생겼느냐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1988년 3월 29일 기독교 교회협의회 37차 총회에서 남북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관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 정권, 북한 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전협정을 맺어야 된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남한에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 교단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이 NCC에 들어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성명을 보고 깜짝 놀래서 각 교단의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참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고 한국교회를 지키자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복음주의 연합기구를 만들자 해서 1989년 12월 28일 조직한 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약칭으로 한기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NCCK에서 이렇게 지금도 동성애를 찬성한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하는 걸 볼 때 한국교회가 큰일 났구나. 특별히 제가 김국성 선생님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훈련시켜가지고 남측에 파송할 때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보호막에 숨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김국선 선생님 답변, 그러면요 간첩들이 제일 서식하기가 쉬운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불교 안에 천주교 안에 간첩들이 엄청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말 NCCK 같은 이런 친북 단체들, 특별히 기독교 장로교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제가 기독교 장로교회 부흥회도 여러 교회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장로교 안에도 정말 영적으로 성령 운동을 전개하면서 복음적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지만 대부분이가 지금 NCCK에 들어가 가지고 진보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닫고 참 모든 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말 홍수시대입니다. 거짓말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소련의 공산당을 창설한 레닌이 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닌이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 당대표라는 사람들도 여러분 거짓말을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절대 그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우리는 국민들 전체가 다 각성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각성해서 우파가 국회의원 200석 이상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서
이 선거에 크게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통일당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김용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를 불러서 반드시 정치로 맞장뜨라. 아니면 한국교회 없어진다. 북한으로 나라 넘어간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 역사가 다 기독 정치의 역사더라고요. 독일만 해도 기민당이다. 기독교 민주당. 당 이름 자체가 기독교 민주당. 그 다음에 기사당, 기독교 사회당. 미국만 해도 그 양정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만 이상하게 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일본 놈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 저도 젊었을 때는 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애국심은 뭐 역시 강하지만 아, 그냥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뭐 특별히 그런 걸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마음에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국회에서 네.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아 이런 그 의견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왔다고 하면 명단 위로 올라줬어요. 예. 뭐 그건 좀 우리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 그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구나. 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76명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기억합니다. 76명.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막고 교회를 폐쇄하고 국회는 이게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아 이건 아니다. 적극적으로 애국 사상을 가진 이 신실한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여를 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좀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더 많이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그동안 참 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 왔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분명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존경을 해서 표를 드린 분도 있지만 네. 솔직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표를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네. 저쪽 애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신들을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안겨준 거예요. 네. 네. 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미워도 찍어는 주겠지만 네. 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어요. 네. 이 추구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도 지르고 태극기도 흔들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고향에 차를 두고 한번 기차로 전철로 버스로 한번 와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나라 백성 아닙니까? 네. 애국하겠다며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며요. 그러면 저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있는가 와서 좀 보시고 왔다 갔다 해보시고 솔직히 저는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시죠. 아, 와서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요. 그렇죠. 또 연세. 뭐 앉을 만한 자리 없다 보면 네.
진짜 뭐 햇볕에 얼굴도 그실리기도 하고 네. 돌아갈 때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는데 야. 누가 뭐 이거 일당조사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국민의힘 뭐 저쪽 다른 당에서 뭐 저 김정일이 김정은이 뭐 폄훼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 빼고 네. 그쪽 당에서도 좀 뜻 있는 사람들을 한번 와 보세요. 한 서너 번만 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거 미쳤나? 정상이야?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는 거야? 좀 뭔가 생각할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국회의원을 하시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도무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모이는데도 한번 와서 진지하게 왜 그러는가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건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국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라도 목회에 바쁘고 하지만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걸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 옛날과는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이 광화문이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네. 제 생각이 더 굳건해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솔직히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정강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꽁치가 우리 전 목사님한테 애국의 빚진 자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 참. 솔직한 얘기가 네. 저도 교인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애국가도 그냥 끝절까지 다 예배 시간에 야. 뭐 부르고 네. 뭐 이런 목사인데 네. 나름대로는 저도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네. 저 특별히 저를 아는 모든 분들 네. 제 붕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모든 분들은 우리 정강원 목사님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 일에 여러분 하여간 꼭 힘을 잘 보태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은 꼭 있어야겠다. 그렇지.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 원래는 기독자유통일당인데 있어야겠다. 이 필요에 대하여 우리 종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각 정당들이 정치를 잘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네. 뭐 우리가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잘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걸 가만히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 이게 지도자 누가 한 분이 나왔다는 거 이게 전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당 기독당 또 자유통일당 네. 이 당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준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겠어. 지금 네. 여기 참석을 못하도 왜 못하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전부 정교조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심을 안 두는 거야. 관심을 안 둬. 예.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도록 지역마다 네. 좀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 왜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깨달은 목사님들이 이걸 좀 설파해서 네. 이 당이 앞으로 잘
돼서 들어 뭐야 200을 뭐 200석을 지금 한다는데 거기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잘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가 이번 선거에서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나오는 후보들은 우파 정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투표 있지 않습니까? 예. 투표 용지를 두 개 하잖아요. 그렇죠. 두 개. 할 때는 비례대표 정당은 무조건 이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정도만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만 다 찍어도 이게 20석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은 나라도 지켜낼 수 있고 한국 교회도 지켜낼 수 있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젊은이 못해요. 네, 이해를 못해요. 우리 그 개혁청 총회장님, 이 젊은 목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이제 헛소리하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따끔하게 좀 교육 좀 하면 되겠어요. 젊은 목사들. 세상 살아가면서 네. 자녀 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자식한테 이긴 부모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그 사고를 바꾸는 것은 목회자 말입니다. 총회 차원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총회 차원에서 늘 교육도 시키고 오늘도 우리 총회에서는 강의하시면서 정말 정강우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하면서 고생한다. 뛰어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네, 이 젊은 목사들은 배고파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서름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온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다시 한번 각 교단마다 교육 방법으로 해서요. 자꾸 각인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저도 유일한 민주당 아닙니까? 야당 아닙니까? 유일한 민주당입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쳐다도 내가 안 봐버립니다. 그 이후로 하는 행동들을 쭉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이 하는 행동, 이재명이 하는 행동, 왜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그거를 오늘 또 증경들 몇 분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에는 이런 애국교육이라든가 꼭 뛰어나가서 강화문에 가서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장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잘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교조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아예 그냥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환자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국회의원 수가 다수가 돼서 정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치 헌법을 바꾸고 또 심지어 종교자라든가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해체시키고 또 우리 한국에 다시 지난날에 간첩 잡은 안기부가 다시 창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언론 쉽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길러준 우리 저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이고 큰 열매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각 총회별로 지금 금방 제게 뭐 계획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거는 합법이거든요. 각 총회별로 성명서를 내는 거 이건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독당이 그 올린 실적이 77만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77만. 그때 12,000표가 부족해가지고 국회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14개 교단이 지금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14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뭐 개혁측, 이게 이제 14개 교단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교단별로 이 성명서를 한번 내주시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자유통일당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짧게. 자유통일당의 정책이거든, 정책. 우리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법이 뭐냐면 성교사학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서 발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정당에. 이 사람들하고 합해서 절반 가까이만 동의하면 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신학대학이 일반교육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총신에서 동성애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강의를 했다가 교수에서 잘려버렸어요. 잘렸다가 법정투쟁해서 다시 해보게 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아, 신학교 교수들이 그럼 동성애 안 된다고 강의를 해야지. 그럼 잘한다고 강의를 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걸 일반 교육법에다 둬서는 안 되겠다. 성교사학특별법을 만들어서 50개 되는 전국의 신학대학은 일반 교육법이 아니라 이거 성교사학특별법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교사학특별법 중에는 뭐냐면 성교사들이 세운 학교 그때는 성교사가 세운 학교밖에 없었어요.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뭐 다 대구의 계명대학, 안동의 경안, 또 부산의 분이엘, 또 광주의 스피아 이게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이걸 처음에는 노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한데 바쁘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하세요 해서 장로한테 그 이사장권을 줬더니 이게요, 한 번 간 그 장로들이 그걸 전부 다 개인 학교 다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전체가. 이거 원천무역. 이 원천무역법을 나는 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지금 그 이 상태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저버리면 지금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 전도지 돌리면요. 길거리에 전도에 들리면 바로 경찰이 체포하지 않습니까?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금 군목들이요. 내몸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전도 못해요. 현재 군목들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뭐냐? 종교를 강요했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20석 이상이 들어가서 이 반복음적인 것을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동성애 주의자가 와서 그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성애한테는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받아서 벌금 냈잖아요. 이게 이제 다 한국으로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면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원 목사님이 이 정당으로 맞짱뜨라고 장경동하고 나한테 이제 지시를 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다르고 77만 표 그때 얻었을 때 12,000표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 좌절됐는데
제일 이 그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99%가 우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요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망해요. 왜 그러냐면 에이 그렇게 하다가 또 둘 다 망할지도 모르니까 이게 갈라치기 한다 그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그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도 국민의힘 정당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나눠서 하자는 거야. 뭐냐 지역구 후보는 뭐 국민의힘 정당을 찍든지 보수 우파를 찍든지 그 마음대로 하고 비례대표 하나만큼은 반드시 교회를 대변하는 자유통일당을 찍자. 우리 저 통합측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해서. 정강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전번에 그 기독당이 77만 표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0표 아슬아슬하게 이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다른 또 기독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표를 그 사표로 시켜버리는 네.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이젠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 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4개 교단 네. 대교단들이 다 지금 연합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연합하는 모든 집회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지만은 네. 이런 이건 초유적인 역사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이 사실을 지금 일반 국민들은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네. 이 지금 이 언론에서 이게 비춰주질 않고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네. 각인을 시켜주면 깜짝 놀랄 텐데 네. 하여튼 예,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졌다 해서 이번에는 100% 성공을 이뤄서 반드시 우리 자유통일당 이 기독당입니다 네. 해서 이 기독당이 반드시 네. 이게 탄생이 되어야만 네. 아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맞아요. 전부 컨트롤할 수 있고 네.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모든 일에 네. 특히 거기에 목사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네. 거기에 나가서 당선을 시켜서 네. 비례대표를 하든 해서 이루어 가지고 반드시 200석 이상을 가지면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지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교회 국회의원 그 집사 네. 한 사람 네. 그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위력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좀 기독교 학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지금 교회 폐쇄시키려고 하는 똑같은 맞아요. 기독교 학교가 그때 없어질 뻔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 군목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아, 저 교목. 네. 그 제 그 저 바로 독소 조항 그 때문에 그게 이제 재개정을 하지 않으면 네. 기독교 그 재개정하지 않으면 그때 맞아요. 끝나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는 데에 그야말로 엄청난 출혈을 한 거죠. 네. 엄청난 출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위원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큰 힘을 받았고 성공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아예 기독당을 만들면 네.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반드시 우리가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기독당인 자유통일당이 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네. 이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그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할 때에 그 네. WCC 그 총무로 있는 교수 한 사람을 재임용 탈락을 시킨 것이 그게 학교 사태가 일어나고 야. 엄청난 제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까 이 제도적인 문제, 근본적인 그 모든 법을 만들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맞아요. 나가면 모든 걸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성명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서 이번 이제 한 달이 이제 꼭 한 달 남은 이 4월 10일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몸을 던져서 네. 총력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네. 선거를 제가 5번 저 봉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선거할 때 남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남바가 10번 이상 넘어가면요 그 어려워요. 그래. 예, 네. 뒤에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3번으로 하려고 선거를. 그러려면 현역 의원이 10명이 와야 돼요. 아. 이제 한 명 왔어요. 이따가도 오후에 또 현역 의원 한 분이 온다 그랬는데 해서 현역 의원 10명을 확보하면은 남바가 일단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3번 하면 제가 볼 때 한 50석은 하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이용기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네. 그 우리 기독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논리에 속지 마세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참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하신다. 따라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북한에 3245개 교회가 있어가지고 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양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도가 공산주의 제도로 딱 돌아서 버리니까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좋으면 사람이 좋아지고 제도가 나쁘면 사람이 아주 처참해집니다. 북한, 제가 북한의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 노예입니다. 완전 노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정치가들이 정말 정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올바로 예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맹활약을 해서 자유통일당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예, 바라건대는 이번에 참 20석 이상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은 국민의힘을 저기 국민의힘 인물은 국민의힘을 찍고 당은 예,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아마 기독교인들 전체가 찍고 국민들까지 애국하는 국민들까지 찍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자유와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처럼 국회의원 300석 속에 우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점점 발효를 시켜서 우리나라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을 얘기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 NCC를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왜 NCCK를 찾아갑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우리를 찾아와요.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우리가 살려놓으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고 난리야. 예.
자,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저 감리교 감독님부터 이제 마지막 발언하시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번에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우리가 3번까지도 우리가 번호를 따서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합치면 50석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그럼요. 그러면요, 국민의힘 정당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국민의힘 정당이. 네. 예. 특별히 교회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 나눈 대로 국민의힘 후보나 또 친여의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되 네. 비례대표만큼은 자유통일당을 우리 모두가 다 찍어서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함께 동참함으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사회의 모든 정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부산 오신 그 우리 통합측 목사님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시고. 똑같은 저 동일한 지금 의견입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 때는 반드시 그 이 지금 지역구의 투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시고 비례대표만은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게 우리 애국심을 살리는 나라 민족을 살리는 애국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표를 주신다면 반드시 이번에 성공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울러서 우리 특별히 가정까지도 살리고 생계를 보장하는 그 최고의 아이디어를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만 조직인데 맞습니다. 그 7대 결의 그렇습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더 유익하고 해서 자유마을 카드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연금 종신토록 월 100만 원 이상을 심지어는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면은 이번 기회에 이 자유마을 카드에 다 여기에 발급을 받고 이로 인해서 그 7대 결의까지 다 따라간다면 이 모든 생계까지도 평생 살 수 있는 가정에까지 살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만 조직에 같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뭉쳐가지고 이번에 적어도 비례 그 비례대표만은 거기 찍는다고 하면 우리가 수십 명이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국회 그 국민의 힘과 힘을 합해서 200표 이상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지금 5년을 지금 하나님은 연장을 시켜주실 뿐이에요. 이번에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표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나라는 그대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걸 분명히 하십시다. 요거 잠깐 띄워주시면 위로 올려주시면 요거 여섯 개 사항을 가입하면 종신토록 100만 원씩을 준다. 이걸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입만 하면요 돈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국민의 20살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제가 그 벤치마킹을 해온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그 다음 우리 개혁 우리 총회장님 말씀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등원을 하되
많은 숫자로 등원을 해야 될 동기가 뭐냐? 기독교를 대표한 것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면 민의 전당 국회가 장로가 없습니까? 안수집사가 없습니까? 선거 때 교회 가가지고 한 표 부탁하고 고개 숙이고 아멘 한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그것 하나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신이 없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유통일당에 배지를 달고 국회 민의 일을 하신다면은 이분들은 틀림없이 성경적인 정치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많은 석수가 등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고향으로 제가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 아니 가서 뭐 외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목사들 찾아가서 이렇지 않느냐? 73명의 기독교 퇴출을 한다는 이 사람을 봐라. 아, 저는 우리 그 지역구에는요, 아예 내가 전단지를 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아, 이런 놈이 나왔다. 이런 놈이 나왔다. 그러니까 막 전화 오고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 목사님만 뚝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집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반드시 힘을 합해서 많은 선석수가 동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유통일당 대표님들께 한마디 건의를 좀 난 하고 지금 싶어요. 지금 대표가 장경동 목사. 아, 장경. 그러면 한 목사님에게 한마디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 그 국민의당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기 열심히 참석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표가 갈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서서 그건 아니고 이제 둘을 분명하게 갈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이 모이는 그 단체에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표가 갈라지면 오히려 반대편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홍보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방송으로도 하고 뭐 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자유마을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요약을 해서 둘을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 점을 아주 간단하게 쪽지를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많이 찍어서 주어서 자유마을에서 좀 쉽게 주면서 설득을 시키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3,500만 장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힘을 모아서 우리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십시다. 네. 어르신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시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 친북 북발하기 이런 당의 또 그런 국회의원들을 이번 4월 10일 날 과연 찍을 것인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알고 보면 반역하는 반역자들로 인식하고 그들을 전체 배격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나 이런 국회의원들을 정말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결단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79명이 있다는데 그 명단을 목사님들이 신자들에게 전부 다 알려줘서 그런 사람들이 절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비례대표는 꼭 자유통일당,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유통일당, 남북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에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자유통일당,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전강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구국운동을 전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광훈 목사님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고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 뿐만 아니라 과감한 결단, 예, 강력한 추진력, 그러면서도 참 수많은 군중들을 정말 이끌고 애국운동을 전개하시는 애국자요, 계몽운동가요, 알고 보면 사회운동가요, 예, 대중성을 가지신 이런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만 자유우파가 통쾌하게 승리하고 자유통일당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입성시킨다고만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기독교 입국론, 참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이나 장학일 목사님 등등 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다. 아멘. 그렇게 꼭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특별히 세례교인을 받은, 세례받은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문의 혜택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4년 동안 가문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요, 이미 나라 끝났습니다.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이미,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정강훈 목사의 혜택을 본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절대 날 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날 씹는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버려, 당신들은. 아니, 나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나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됐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북한은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정가훈 목사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왜 뒤에서 씹고, 헛소리 하냐 말이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응? 맞잖아요, 내 말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혜택을 본 거야, 광화문의 혜택을. 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가 저 언급한 내용들 중에 교단별로 성명서를 발표해 주면 좋겠다. 짧게 그냥. 예. 아, 그것을 한번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승만의 영원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치시고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